살다 보니 저한테 정말 잘하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와이프는 애들, 저하고 애들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살면서 지금 현재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를 낳아준 저희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한테 너무 정말 잘한 것, 이런 것들이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남의 말보다는 또 제 말을 항상 그 신뢰를 해준 것 같아요. 또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에 이렇게 많이 봉착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어떤 긍정적으로 제 옆에서 내조를 해줬던 것 같고. 생각해보니 정말로 20년 가까이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네. 행복했던 것보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거겠지. 당신을 아프게 했던 일들은 또렷이 머릿속에 맴돌아 당신 모두에게 비친 일, 직부단 밖에 일을 무서워했던 일, 술 마시고 머리를 다쳐 119에 실려갔던 일, 며칠을 연락도 없이 술 먹던 일, 아이들이 속 썩인 것을 생각하면 당신 속은 숯덩어리로 변했으리라 생각이 들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지만 나는 당신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었어. 이 교회를 통해 정말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전할게. 그리고 내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알아?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야. 내가 보기에도 좋아진 좋아졌어. 이게 모두 당신 덕분이야. 당신 오랜 시간 참아주었기에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거야. 당신의 인내에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다 믿어.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 꼭 반성문 쓴 기분이 든다. 그래, 이왕 반성문 쓴 거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자신도 밝혀야 될 것 같네. 난 한 달의 쉼터 생활 동안 내가 그동안 누구와 함께 살아왔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어. 그 진리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난 항상 사람을 선택하면서 난 그래도 떳떳한 삶을 살고 있어라며 자기 위안에 빠지고 자화자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었어. 매번 고민하고 후회하는 선택이 나의 과거였던 거야. 여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서 살겠어. 그래야 당신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어둠이 아닌 빛이 들어오기가 봐.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아. 화내면 안 되지. 결심하여도 계속 실패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도 수동에 빠졌던 나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리라 믿어. 내가 지금까지 집안일 등한시하고 나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게. 항상 웃음과 싱그러움을 피어나는 집을 상상하며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소박하지만 탄수한 열매를 그리면서 살아가 보자. 그런 삶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당신도 그렇지. 사랑해. 2017년 9월 8일 세미나에서. 이게 드리는 편지. 비로소 삶에 여유로움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지금 그대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하늘의 문을 무너져 내리는 충격에 한동안 방황을 했었지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대를 설득시켜 수술을 받도록 하였고 지금 이곳 새로남 쉼터에 와서 편하게 있는 그대하고 나오고 있는 이 시간이 처음에 낯설고 써먹겠지만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하는 그대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도 행복해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잘할게. 진야 사랑해. 사랑하는 여보, 나에게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고 항상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새로남 쉼터에서 하나님 만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게요. 그때까지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듣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뻥 하고 뚫렸어요. 그건 봤더니 제가 20년 동안 살면서 남편을 용서를 못하고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 남편만 보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 속썩였지.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말씀 듣고 과거를 죄다 버리고 사람이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남편을 용서합니다. 정말로 가정을 챙기지 못함으로써 자식들이나 부인한테 만 죄를 졌구나. 비록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식한테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왔던 거고요. 예, 집식구한테 용서를 받았으니 예, 목적은 일단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가정에 우리 가정의 최고로 예, 은혜를 온 선물을 주신 곳이 여기 예, 세미나고 쉼터다 말씀드리면서 원래 저희 부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는데 작년에 남편의 암선고로 둘이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때부터 어느 순간 저희들이 마음속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그게 틀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를 많이 옆에 있으므로 그 자체가 그냥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며 행복하게 하나님을 알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조금 불편해서 병원 갔어요. 근데 말기 암 환자래요. 그래서 갑자기 저는 말기 암 환자가 돼가고선 그럼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늦었대요. 그래서 저는 조건적으로 하나님 믿게 됐어요. 진짜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되게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그 방법을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왔던 이유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방법을 알게 돼서 아 이게 길이구나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부부간의 관계는 어차피 제가 암 선고 말기 환자가 되면서부터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었어요. 그냥 저는 뭐 3개월 살지 4개월 살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1년 정도도 같이 지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음으로써 행복하고 뭐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무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암이 걸린 게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만약에 이 암이 안 걸렸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저밖에 모르고 암만 보고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주위 사람을 보지 않고 이렇게 갔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암에 걸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행복이구나. 아 이게 행복이야. 너무 행복하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굳세게 알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정말 애들에게 이 행복한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